얼마나 남았어? 남았는데, 어. 에? 아니야, 아니야, 우리, 어? 용마산 정상. 왜 용마산 정상이 나왔지? 아, 그치? 얼마 안. 우리가 해맞이 공원 갔다가 아차산 한 2보루까지만 갈 거야. 용마산 정상 여기거든, 봐봐. 아. 그래서 그래. 해맞이 광장에서 아차산 보러 가서 한 2보루까지 갈 거예요. 근데 여기서부터는 길이 아주 좋아요. 거의 지금 이거 유정식 브이로그 같은데. 와, 여기 봐요. 와, 나 진짜 서울 살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저희는 해맞이 광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새벽 등산, 한 가지 단점. 야경은 보이지만 주변 풍경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오, 조심해! 나는 별로 안 멋있다. 여러분, 제 뒤로 지금 야경이 보이시나요? 아, 혹시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? 여기서요? 네. 하루. 예? 아니, 1일차. 잘 힘들었어.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? 아, 힘들었어. 예? 새벽이잖아. 고급 인력이야. 아. 우와! 대박! 우와, 저 대박이다. 빵. 출발하기 전만 해도 엄청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, 해 뜨는 거 찍고 싶다. 갑시다. 여기서 보자. 아, 너. 여기서도 보일 거 같아. 아, 보루까지 가야 돼. 다시. 다시 달려. 우와, 여기도 대박이다. 이거 봐요. 우와. 가자. 진짜 나 정상에 꼭 가고 싶어. 그러면 저희는 빨리 정상에 가서 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그럼 파이팅 한번 하고 갑시다. 자, 하나, 둘, 셋. 산이야! 와, 진짜 이쁘다. 진짜 이뻐요. 난리가 납니다. 진짜? 다 왔어? 정상이라서? 아니야, 더 가야 되는데. 아, 그래? 여러분, 진짜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이렇게 오면 진짜 힐링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 1시간 반, 2시간 자고 왔는데 지금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 한강도 보이고 해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앞머리가 지금 다 얼었어요, 지금. 이거 봐. 헐, 얼음이, 뭐야, 이거. 마스크도 다 젖었고, 지금. 네. 아, 나 도다. 안녕하세요. 어?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? 뭐요? 네? 뭐네? 아. 안녕하세요. 뭐 방송하단가? 아, 네. 저 아이돌. 아, 아이돌이랑. 뭐요? 뭐요? 이거 뭐요? 연애가 준 거예요? 이거네. 이거 혹시 어디서 아, 어디서? 아니, 우리 딸이 얘네 또 팬이라 해갖고 어디서 알았어요? 우리 아들도 요 팬이어라. 아 저 혹시 이름이 러브요? 네. 우와, 내가 러브를 여기서 봅니다. 네. 와, 확실히 실물보다 TV가 훨 낫네. TV가 훨 낫다, 야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속눈썹이 얼어서. 보인다. 속눈썹이 얼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. 습기가 몰라. 아무튼 그래요. 근데 우리 이쁘다. 습기인데. 야, 근데 해가 뜨겠지? 뜨지. 어. 올라가자.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볼까? 자, 우리 오늘 반지 원정대. 자,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역시 우리 시카 매니저 형. 고생 많았습니다. 뭐요? 연예인이요? 예. 나도요. 해 뜨는 해가 빨리 떴으면 좋겠어요. 왜 켜지냐? 여러분, 그럼 해 뜰 때 만나도록 해요. 안녕. 저로 가봐, 저. 아이돌이야. 아이돌 양반. 옆으로 좀 가봐. 네? 사진 좀 찍자. 아, 예. 날이 많이 밝았어요. 7시 40분 정도에 원래 뜬다고 하더라고요. 해가 보였으면 좋겠는데, 안 보일 것 같은 속상한 느낌이 드네요. 오빠 해 떠드세요, 회님.
점점 밝아지는데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뜨겠다. 배를 안 봐도 돼. 우리가 이렇게 등산에 왔다는 거 왜 이리 들어줘요? 그리고 우리는 맞아. 지금 산의 전기를 충분히 받았어. 네, 맞아. 우리 지금 이따 나와서 얘기하세요 여기. 지금 우리 컴백했으면 하면 딱이야 지금. 맞아. 근데 뭔가 해보다는 새 1월 1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새벽 등산. 맞지서 내가 너를 떠올릴 때. 잘 봐. 올라왔다. 올라왔어. 나 처음 봐. 올라왔어. 야 올라오는데 와, 그거 대박이다.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. 우와. 와. 갈까? 다 올라왔다. 아 진짜 대박. 이따 줄라 할까? 아 이리 거 보기 버터풀이야 노란 잠시만 해 보이나? 안 보이나? 우리는 모두 아 잠시만 야 우리 소원 빌자. 아 제발 아. 약간 얼음과 불 같아 지금. 그러게. 저희는 산 정상에서 하는 얼음과 버스킹. 정말 오늘 제대로 된 산의 전기와 해의 전기를 바꿔가네요. 맞습니다.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. 저희는 이제 하산하도록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. 맞죠? 여러분 하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알죠? 아니요 하산 때 제일 위험하다고요. 야 너 그 아까 해 찍는 거 그거 나한테 보내라. 그걸 올려. 뭐야 피캉츠가 아니로 깡패 쥐였잖아. 피캉츠입니다. 피캉츠. 네. 막걸리 한잔 하러 가야죠. 예. 파전에 동동주랑 한잔 하자. 개. 도토리묵 한잔 하고 딱 스케줄 딱 끼고 가자. 비빔밥. 이번 제가 날씨를 봤는데 오늘이 이번 주 중에 제일 추운 날이더라고요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은 조금 추운 것 같으니까 날이 조금 풀리면 가족분들, 친구분들, 지인분들 쉬는 날이나 이럴 때 이렇게 새벽 등산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날씨 추우니까 너무 추운 날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서울이 이거 완전 서울이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. 무역은 안 되나요? 예쁘네요 서울 진짜.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허무긴 하네요. 어이가 없습니다. 잘못 내려왔어요. 다시 올라가고 있어. 제가 아까 어두운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뒤를 안 보고 가가지고 맞겠대 이 길이? 맞아야 될 텐데 스케줄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오전 스케줄인데 여러분 언니 우리가 분명히 저희가 이쪽으로 올라갔거든요? 분명히 저 반대로 올라갔거든요? 근데 내려오니까 이쪽이에요. 여기네요? 근데 원래 이게 맞는 길이네. 우리 방금 간 길이 우리가 갔던 코스는 약간 어려운 코스였어. 그러게 상급자 많이 밝았습니다 여러분. 대박이다. 잘 봤죠 완전. 네 바로 정형외과로 가면 될 것 같아. 지금 오늘 등산하는 게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. 재밌지 않았어? 난 되게 재밌었어. 한 시간 정도 우리 올라갔는데 별로 힘들지도 않았던 것 같아 크게. 맞아요. 날 좀 따뜻해지면 진짜 등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. 저기 아차산. 아차산이고요. 아 정말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. 아 다 왔다. 다 왔어. 너무 재밌었어. 근데 시간만 있으면 진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괜찮은 것 같아. 북한산이 되게 조금 난이도 있고 그렇대요.
시간 날 때 이렇게 산에 전개를 받으러. 근데 날 좀 좋을 때 와야겠다. 맞아. 이게 막 몸이 어니까 또 다칠 것 같아. 그 주머니 손 넣기 좋겠다. 아, 멀리 차가 보이네요. 드디어. 아, 굿, 굿. 아,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. 아. 근데 사다리 그거요. 제가 예. 사실 제가. 네. 제가 안 가는 걸로 맞춰놨거든요. 네. 저기요, 네, 그럴 줄 알았지.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. 누가 끄었나봐요. 제가 상당히 나을대로.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. 그럼 저희는 이제 숙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아유. 고생했어. 차 타야지. 수고했어. 아! 유정씨 인사. 너 머리 이러면 뭐 대 인사. 여러분, 저희는 아침 일찍 했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밤 되세요. 완전 배치. 숙소로 이동할게요, 우리는. 아,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놀라운 사실. 저희는 한 시간 뒤에 일어나서 스케줄을 가야 됩니다. 그럼 이만 안녕.